아직도 노란 리본이나 스티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그래서 진실이나 정의의 그런 길에 있어서 아직도 좀 멀기 때문에 계속 하나의 어떤 무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그 세월호 달력이 있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을 봅니다. 달력에 보면은 그날에 있는 생일이 있어요.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생일을 기념하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. 이제 별이 되고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. 우리 부모가 아니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.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. 나를 기억하고 있다. 목사이기 전에 또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 생명, 생명에 대한 소중함, 그것은 제 마음속에 간직되는 하나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그런 타인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마음에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참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볼 때에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기억의 흔적들을 이제 지워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대한 그 간절함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. 기억을 통해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기억을 위한 공간은 장소는 반드시 없어져서는 안 되고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돈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이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어떤 가치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월호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. 진실과 정의의 길에 끝까지 함께합니다.